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3년 동안 15조 원의 투자 효과를 얻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특히 의료 분야 대책들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가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데요. 박근혜 정부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하겠다고 선언한 중국 싼얼병원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어떻게 이런 업체를 1호로 선정한 것인지부터 의문스러웠습니다. 이 병원의 회장은 사기범으로 구속됐고 모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 이곳이 바로 정부가 국내 1호의 투자 개방형 영리병원으로 유치할 것을 검토 중인 외국 병원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자 금액은 고작 505억 원. 병원의 규모도 48병상으로 지방의 중소병원 수준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병원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이곳에 들어선다는 병원은 중국 싼얼병원. 자이자와라는 중국인이 설립한 중국 싼얼 헬스케어 재단의 자회사입니다. 취재진이 찾아보니 싼얼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없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이 병원의 계정을 어렵사리 찾았으나 가장 최근 글이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3월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언론에서도 2013년 9월 이후 이 병원에 대한 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뉴스타파는 중국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병원의 모회사인 싼얼 헬스케어 재단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자이자와가 지난해 7월 경제사범으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주식이나 광산을 담보로 중국 은행을 속여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회사는 지금 페이퍼 컴퍼니고 현재 채무만 있고 또 주식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기 대출이 문제가 돼 이 싼얼병원의 최대 주주회사인 싼얼바이오와 광성의 광업투자가 지난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회장하고 뭐 소송을 하거나 이런 상태인 걸로 밝혀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의 지금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황우석 사태나 이런 것 같은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병원을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으로 지금 짓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중국 신문 보도를 통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주도에 생길 예정인 병원은 새로 만드는 법인이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싼얼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 공간을 통해 가지고 뭐 구속됐다는데 구속은 안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따로 법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법인이잖아요. 제주도에 탄생한 법인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 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총파업 결의까지 하는 등 저항이 거셌지만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오히려 규제 완화를 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 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해 병원이 영리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고 호텔형 의료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병원 안에서 운영하게 해줬으며 건강기능식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은 또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세워 그 수익을 병원이나 학교재단 밖으로 빼돌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더 많은 돈벌이를 하고 그 수익은 철저히 자신들 몫으로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대형 의료법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재벌들이 더 이익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뭐 대환영이고요. 그거 아주 환영하는 입장이고. 의료기기업체라든지 의약업체라든지 뭐 이쪽에서도 많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도 보세요? 그쪽이 제일 수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풀린 각종 투자 사업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죠. 그럼 누구든지 원할 겁니다. 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생각만큼. 결국은 큰 병원들만 가능해요. 큰 병원들. 중소병원이나 개인 의원들한테는 투자 활성화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메디텍? 무슨 부대사? 오히려 중소병원은 덩치가 커지는 대형병원에 환자를 뺏길까 걱정입니다. 환자에게도 혜택보다는 의료비 부담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호텔도 들어올 수가 있고, 뭐 헬스센터, 뭐 온천, 헬스장, 그다음에 뭐 백화점, 옷 판매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병원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일단 한번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특히 이번 대책엔 기본적 의료비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봉수 씨는 추락사고로 수술만 4차례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벌써 1년 반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항목이 많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은 훨씬 커져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부담이 크죠. 그지. 내가 봤는데 그래. 그 비급여 같은 그런 것만 없으면은 안 큰데 그런 게 커요. 가이드도 커요, 커. 아파서 물론 대학병원 가이드도 요즘은 그 파는 방송에 안 되는 거는 좀 마찬가지지. 좀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이 안 됐지만 없는 사람들은. 김 씨 부부의 소원은 지금의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